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분 제가 실제로 굉장히 만나 뵙고 싶었는데 여기서 만나 뵙네요. 저의 트로트 선배님이십니다. 리틀 이민자 푸른눈의 트로트 여신 로미라. 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 생활 12년 차 독일에서 온 한국을 사랑하는 독한 여자 로미나입니다. 반갑습니다.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울 제가 장담하는데 네. 외국인 스타분들 중에서 가장 트로트 잘하시는 맞아요. 외국인 저희 이제 외국인 분들께서도 최근에 이제 K-트롯 열풍이 불면서 트로트에 굉장히 많이 접근을 그렇죠. 하시는데 그렇죠. 저는 정말 로미나 씨가 독보적인 1등이라고 생각해요. 저도 정말 트로트를 한 20년 했는데 로미나 씨의 그 감성은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. 맞아요. 아니 근데 그 로미나 씨가 정말 일단 한복도 정말 잘 어울리시잖아요.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그 태가 굉장히 잘 어울리시는데 전생에 한국인이었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다면서요?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어느 날 강원도 촬영 때문에 갔었는데 무당을 만났어요. 근데 무당이 저를 보자마자 너는 외국인 아니다. 뭐? 너는 전생에 무조건 조선 사람이다. 와! 그렇게 딱 찍었습니다. 15년 전에 홍대에서 사주 팔자 맞거든요. 아, 그래. 두 분이 똑같은 얘기 했어요. 세종왕의 네. 요리사라고 했어요. 와, 진짜? 우리 리틀 이민자 로미나 씨의 무대도 오늘 정말 어떤 멋진 무대가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~ 자, 이어서 소개